네,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우리 경제의 공정한 경쟁과 또 경제 상황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권순국 과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권순국입니다. 네, 9월 달에 공정위가 당정협의에서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해서 조금 개선점 발표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특히 뭐 필수 품목, 이거 사실 여러 번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좀 불공정하다, 이거 뭐 갑질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조사된 게 있나요? 아,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이제 필수 품목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네네. 네, 프랜차이즈 점주가 이제 반드시 프랜차이즈 본부나 네. 프랜차이즈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 구매해야 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 어떤 식당이나 학원을 가는 이유가 예, 여기 가면 이제 품질이 균질하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품목을 의미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 커피점의 커피 원두라든지 양념 갈비집의 뭐 갈비 양념, 학원의 수학 교재 이런 걸 이제 필수 품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네네. 그 이름을 달 수 있는 그래서 이 집을 가나 저 집을 가나 똑같은 프랜차이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필수 품목이다 이렇게 얘기 네네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네네네.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도 요구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 예. 일단 필수 품목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문제가 언론에서 제기도 되고 그 어떤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했는데 네. 그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많이 지정하고요. 필수 품목이라는 것을 네. 그리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네. 예. 먼저 필수 품목을 좀 과도하게 지정하는 행태가 있는데요. 네. 그 자기 시대 자기가 파는 일단 그 상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균질성을 유지하는 것과 상관없는 부분까지 많이 지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방용 세제나 가위, 칼, 뭐 도마 이런 것까지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가격도 시중보다 한 5% 정도 비싸면 점주들이 감수를 하는데 네. 점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게 이제 문제죠. 예. 그리고 우리 그 앵커님이 이제 슈퍼마켓에서 물건 살 때 네. 특정 매장이 비싸면 다른 곳에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그럼요. 비교해서 싼 데 사야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 점주들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비싸도 거기서만 구매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자기들은 초기 투자금을 많이 넣은 상태니까 이 사업을 엑시트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수 품목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예. 이거 네. 사실 뭐 지난번 네. 보도 나올 때도 뭐 자영업자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정말 힘들다. 무슨 가위까지, 예, 무슨 네네. 땡땡치킨에 가위를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좀 문제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개선 방안을 좀 내놓겠다. 이제 당정협의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면 좀 만만치 않은 과제 같아 보여요? 네네. 일단 필수 품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 거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계약서에 반영이 되진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필수 품목 관련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라는 게 이게 저희 첫 번째 개선 방안입니다. 서류로 남겨야 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때 필수 품목 항목이 뭐고 그리고 향후에 그 본부가 가져다 주는 필수 품목의 가격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네. 계약서의 의무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계약을 한 다음에 임의적으로 네. 프랜차이즈 본부가 필수 품목을 확대하거나 네. 가격 방식을 막 바꾸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하면 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계약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필수 품목에 관한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이 있잖아요. 네. 가격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가격은 그대로 놔두지만 이제 품질이나 수량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또 운송비를 높게 받는다는 그런 거래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래 조건들을 프랜차이즈 점주들한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점주들과 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필수 품목 관련 거래를 계약으로 보호하고 또 그 계약상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협의해라. 이런 절차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본부와 또 가맹 점주들이 서로 수평적으로 계약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저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수 품목이 아닌 것들은 아예 빼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지금 네. 기존 법령에서도 필수 품목의 정의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계약서에 필수 품목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점주들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네네. 제재를 받습니까?
일단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고요. 이제 네. 계약서 기재사항의 필수품목 항목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또 그러한 계약사항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점주들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뭐 몇몇 프랜차이즈를 읽은 분들은 뭐 성공 신화처럼 뭐 회장이란 직함을 달고 다양한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아 이거 이제 부담되네 이거 상당히 비즈니스 모델도 바꿔야 되고 좀 어렵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네. 근데 아까도 이제 그 제가 사회자님께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 본부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랜차이즈 일굴 때 자신들의 영업 노하우라든지 네. 지식재산권을 팔아서 돈을 버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비싼 돈을 투자해서 그 시장에 참여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되니까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우리 가맹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필수품목을 많이 지정해서 비싸게 팔아서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버는 전략 으로는 가맹 사업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네. 네,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영업했던 브랜드는 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서 마이너 브랜드로 전락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이번 대책 시장에서 진통은 상당히 겪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진통을 겪으면서 자리 잡으면 우리 가맹 본부도 이제 경쟁을 필수품목을 팔아서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노하우, 지식재산권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 아마 가맹 서비스 시장의 어떤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청취자분들 듣기에도요. 비법 양념과 이 맛의 레시피로 일군 프랜차이즈가 가위로 돈 남기지 네. 마시고요. 맛과 고객에 네네네네. 더 신경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네,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단계고요. 예,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은 이제 국회랑 긴밀히 그렇죠. 협의할 계획이고 그 시행령이나 고시까지도 저희가 재개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결국 또 자영업, 또 치킨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편의점 이런 쪽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환경만 좋아지더라도 좀 한숨 덜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권순국 가맹거래정책과장이었습니다.